가자지구 남쪽 접경인 라파 검문소가 이틀째 열리면서 한국인 국적자를 포함한 수백 명이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난민촌을 사흘째 맹폭했습니다.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안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포시에 이어 경기도 구리시도 서울 편입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심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수원나들목 인근에서 버스 5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승객 등 65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